어묵이 깻잎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썰어주세요. 계란 네다섯 개 정도 이렇게 깨주시고요. 여기에 후추 조금, 소금 밑간 해주세요. 노른자와 흰자가 잘 섞어지게 아주 많이 저어주세요. 부침가루 살짝 묻히고 깻잎에 묻혀서 이렇게 싸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어묵전 이렇게 해서 아이들 그냥 간식으로도 해주셔도 되고 밑반찬도 괜찮고 술안주에도 아주 좋아요. 깻잎에 부침가루 묻힌 다음에 이렇게 어묵 넣고 이대로 부침가루 묻혀서 이렇게 감싸주세요. 살짝 달궈진 후라이팬에 계란 묻혀서 넣으세요. 계란에는 밑간을 조금 간간하게 하셔야 얘가 깻잎전이 맛있어요. 어묵 깻잎전이. 깻잎은 향이 있어서 어묵을 감싸서 이렇게 전을 부치시면 아주 맛있어요. 이렇게 전을 부치실 때는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부쳐주셔야 돼요. 매콤하게 먹고 싶을 때 요 계란 풀어놓은 거에 청양고추 썰어놓은 거 홍고추랑 같이 넣으세요. 그런 다음에 한번 이렇게 저어준 다음에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부치는 거예요. 깻잎 어묵전은요 칠리소스랑 찍어 드시면 정말 맛나요.